한국도 핵개발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북한의 이례적인 호전적 행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당시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 자주 국방의 심각성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생각했을 때 북한과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약한 한국이었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이 필요했죠. 심지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남하하기 시작한다는 중앙정보부의 첩보가 연이어 들어오면서 한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예 1975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휴전선 바로 북방으로 전진 배치한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이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1969년 1월에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1969년 5월부터 주한미군 철수 계획 수립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닉슨 독트린까지 발표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죠. 전쟁이 나면 미국이 한국을 안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북한, 더 나아가 중국과 소련하고 전쟁을 해도 막을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전진 배치와 북한의 호전적 행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가 핵개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무기개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기개발위원회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핵무기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번개 사업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오늘날 총기의 국산화를 진행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아무튼 1973년에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본격적인 핵개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죠. 모든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의 정보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 시기쯤에 미국도 한국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죠. 당시에 프랑스는 미국하고 핵기술 분배에 대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에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1972년에 최영석 과학기술처 장관이 프랑스에 방문했고요. 1973년에는 김종필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하였죠. 여기서 핵개발에 대한 논의를 이루어 나갔는데요. 1975년에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기업인 SGN과 제철이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합니다.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이와 동시에 외국에 나가있던 한국인 과학자들을 귀국하라는 명령이 실행되었고요. 플루토늄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캐나다의 캔두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 핵무기를 적재해보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전개하면서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핵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정말 코앞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의 핵개발을 우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두기 시작합니다. 당시 핵무기 개발을 관장하고 있던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청, 청와대, 대한민국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모든 국가부처 및 관련 시설의 시의 요원들이 투입되어 핵개발 중단 압박을 한 거예요. 그렇다보니 1975년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핵확산 금지 조약을 서명을 하게 되었죠. 다만 캔두 원자로는 착공하는데 성공했는데요. 그 캔두 원자로가 오늘날의 월성 1호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고 아직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개발 중지를 하게 되는데요. 1977년에 프랑스와의 제철이 협정이 파기되면서 사실상 플루토늄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77년에 핵개발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한국의 핵개발은 88% 정도 진척되었다고 합니다. 핵심 기자재들도 밀반입 하는데 성공하여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 관련 없이 제철이 기술도 확보되어 있었죠. 그래서 한국 단독으로 핵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지만요.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암살당하면서 핵개발도 따라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함에 따라 미국에게 합법정부를 인정받기 위해 한국이 이때까지 쌓아올린 핵개발 시설을 모두 엎어버리게 됩니다. 핵개발과 관련된 천여명의 인력을 전부 다 숙청시켜버리고 관련 기간을 해체 및 축소시켜버려요. 물론 이 당시 핵개발로 인하여 한국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추출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원한다면 3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대적인 핵투발 수단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SLBM도 보유하게 되었죠.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를 가졌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핵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